단속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다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그게 그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 화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. 꼭 원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. 좀 약간 민원에 대한 그런 강박이 있다고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자기 있는 거예요. 뜻이 관철되지 않는 굉장히 좀 화를 내고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입니다. 진짜 어디냐? 회의장이세요. 전화하라고 말하면. 아 진짜. 아 이게 뭐야? 안녕하세요. 입니다. 진짜. 선생님 모든 통화는 다 녹음되고 있고요. 옆에서 사용하시면은 관계법령에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쩌라고? 전화하라고. 선생님 민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. 아 지금 전화하라고 그러다. 전화하라고. 선생님 계속 포기한 거야. 아니 이렇게 약간 장난전화식으로 욕설하는 것도 처벌이잖아요. 이거는 좀 공무방해에도 해당할 것 같은데요. 그런 성희롱적 발언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. 막 예쁘다는 둥, 어쩌다는 둥 이런 거 이런 얘기. 응? 아 예쁘다라는 걸 하면 얘기했다는 거는 여기 직원들의 인상 차기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. 그러니까. 예. 특정 여직원을 좀 찾는 경우도 있고 얜 재미가 없어 전화 안 할래 이런 경우도 있고 아, 참. 이 씨는 여성 직원이나 신입 직원같이 상대하기 만만한 사람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. 김상 민원 이름을 쓴 다음에 그 팬으로 저 그런 적 있어요. 그 사람 우리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. 즉 하게 해주세요.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품었다니까요. 아, 오죽했으면. 네. 그러니까요. 이 씨의 폭탄 민원은 강동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. 흡연 민원 신고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.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흡연자는 이미 떠나고 없기 때문이죠. 뭐 담배를 10분, 20분씩 피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이 씨는 흡연 관련 문제에 특히 예민했습니다. 하루에도 흡연 민원을 수십 건씩 넣었습니다. 아... 초 단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. 4초, 5초 간격으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민원이 들어와요. 그걸 따라서 가면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없습니다. 현장에서 바로 민원 넣으시는 분은 아니에요. 네? 따로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서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건이 동시에 예,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. 와이파이. 흡연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나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에서 민원을 몰아넣는 이 씨. 그러다 보니